칭찬을 제일 많이 받기 위하여, 상을 많이 받기 위하여, 또 상 받는 욕심도 있잖아요. 상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경쟁을 해야 돼. 그래서 그런 조건적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뭐 시키는 분이요? 경쟁시키는 분. 그래도 서로, 하나님도 아닌 목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이래서 그 안에서 경쟁이 일어나고 있고. 그런데 이제 경쟁을 하게 되면, 승자와 뭐예요? 패자가 생겨. 그럼 이제 승자는 어떻게 돼? 나는 최고예요. 교만, 자랑. 그리고 패자를 향하여 어떤 마음이 생겨? 멸시, 무시. 그럼 패자는 뭐예요? 패한 것도 억울한데. 승자들로부터 어떻게? 멸시를 받고. 그러니까 패자들은 마음속에 뭐가 생기게 돼 있어? 증오, 분노. 이게 이 세상이야. 이렇게 굴러가고 있어, 지금. 이것이 지옥이요. 아시겠죠? 그 지옥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참 슬픈 말입니다. 여기는 지옥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도 받는 고통은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진짜 고통받는 데가 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그러니까 고통이, 지금 우리들의 삶 자체가 고통이에요. 그 고통스러운 삶을 뭐라고 그래요? 스트레스라고 그래. 온통 스트레스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저는 지옥이라는 말이 어디서 만들어졌나라고 물으신다면, 자, 사단과 악령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여기야, 제 지구야. 그러니까 지구는 감옥인데, 누구를 보낸 감옥이요? 예, 사단과 악령을 보내놓은 감옥이니까, 여기가. 그러니까, 그 감옥은, 감옥의 위치는 어디요? 땅이야. 그러니까, 땅은 감옥, 지옥이지. 그래서 이 지옥에서도 내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그거는 내 마음 속에 뭐가 건설되는 거요? 천국이 건설되는 거지. 네. 그래서 여러분,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로라 그러잖아요. 왜? 여기가 옛날에는 예수님이 여기 없었을 때, 무조건적 사랑이 내 마음속에 없었을 때는 이곳이 뭐였어? 지옥이었잖아. 그래서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지은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지. 성경이 말하는 하늘나라와 지옥은 그렇게 돼 있어.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래서 이 조건적 사랑이 악이야. 자,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죠? 그렇죠?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건 있어서는 안 돼. 그렇게 되면 무조건적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 막 아무리 악하게 막 말 안 들어도 어떻게 해? 사랑해야 안 해? 사랑해.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을 거부하고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주장하면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승자는 뭐예요? 나는 최고다. 뭐예요? 예? 자존심. 그 다음에, 뭐, 나는 잘났어. 교만. 예. 그 다음에 이제, 패자들은, 멸시. 패자들은, 뭐요? 자존심이 탁 떨어져서, 뭐요? 패배감. 그 다음에, 또 뭐, 열등감. 뭐, 엉망이지, 뭐. 그렇죠. 그 다음에, 멸시 받으니까, 뭐예요? 증오. 예, 분노. 그러니까 분노를 또 표출하면 또 벌떡 받으니까 억제. 그러다 보면 유전자 다 꺼지지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우리 인생이야. 그게 조건적 사랑 때문이야.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거, 이런 모두를 우리는 뭐라 부른다? 스트레스라 부른다. 그것이 스트레스는 죄악, 조건적 사랑의 결과. 그러니까 조건이 결국은 스트레스의 원흉이야. 그렇죠? 그러면 이 스트레스를 없애는 방법이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이지. 그래서 어린 아이가 귀중한 장난감을 힘센 놈한테 뺏겼어. 분해가지고 하고 누구를 찾아가는 거예요? 엄마를 찾아갔지. 엄마가 달래. 엄마가 달래요. 걔는 아빠가 우리는 아빠가 좋은 아빠가 있어서 이렇게 너 장난감도 사다 주고 그러잖아. 근데 걔는 아빠가 술만 먹고 집에 오면 엄마만 때리고 돈도 안 벌어오고 그러니까 그 아들한테 장난감도 못 사주고 그 맨날 아빠한테 얻어맞고 아빠는 소리만 지르고 그러니까 네가 가진 장난감 얼마나 가지고 싶었겠니? 그래서 걔 오늘 장난감 준 걸로 하자. 우리는 아빠가 뭐요? 하나 더 사주면 되잖아. 그 마음이 풀려 안 풀려? 그 분노, 증오, 어둠은 뭐가 없앨 수 있어? 빛. 조건적 사랑은 어둠이에요. 무조건적 사랑은 생명의 빛이야.
무조건적 사랑을 쫙 받으면 그 스트레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속에 분노가 있어. 그거를 어디 가서 표출할 수가 있어야지. 없어. 누구한테만 할 수 있어. 하나님, 저는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저는 너무너무나 증오심에 불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을 그 마음속에 넣어주면 내 마음속에 어둠이 사라지고 다시 밝아진다. 그래서 캄캄한 방에, 여러분, 이 캄캄한 어둠을 싹 없애버리려면 뭐 켜주면 돼? 불 켜주면 돼. 간단해요. 사망이 가득한 곳에, 사망이 가득해서 유전자가 다 꺼져서 지금 안 켜지고 있는 곳에 뭐만 들어가면 돼? 생명만 들어가면 되잖아. 이 원리, 그렇죠? 이런 이치, 이걸 진리라고 부른대. 그래서 진리를 향하여, 네, 어두운 마음의 문을 어떻게, 꼭 닫혀 있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라. 그래서 사망이 있는 곳에, 죽음이 있는 곳에, 생명이 들어가면 다시 살아나고, 그렇죠.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들어가면 다시 밝아지는 거예요. 네. 간단하죠. 네. 이런 원리를 깨닫지 못하고, 왜 인간에게는 고통이 있을까? 아무리 풀어도 풀리지가 않아. 그래서 내가 옛날에 아주 존경하고 정말 그 사람의 책을 열심히 읽었던 니체라는 철학자가 있어, 독일에. 그 니체는 결국 어떻게 한 줄 알아요? 고통이 있다는 걸 그냥 받아들여. 그게 정상이 되니까. 그래서 그걸 정상이라고 받아들이고, 그게 그런 줄로.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초인이 돼. 그걸 극복하고 이겨나가려면, 어떻게 돼야 돼? 어떻게 돼야 돼? 모든 그런 고통을 극복하려면 나한테 뭐가 있어야 돼? 무조건적 사랑. 하나님이 주신 무조건적 사랑이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스트레스의 결과는 뭐예요? 사망이야. 그래서 죄의 싹은 뭐라? 사망이라. 이래서 성경만큼 정확한 게 없다고. 근데 이거를 여러분이 딱 깨달으면 여러분은 세계 최고 철학자 니체보다 더. 그래서 그 고통을 니체는 못 이기고 죽어버렸잖아. 자살했잖아요. 산다는 것은 허무하다. 왜? 고통 그 자체가 삶이니까. 삶은 허무해요, 안 해요? 허무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허무하면 더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어,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죽는 것이 최고다. 그래서 그 니체 사상을 받아들여서 제가 죽을 뻔 했다니까요. 나도 니체를 따라서 뭐요?
죽어야지. 그게 똑똑한 사람은 빨리 죽는 거야. 뭘 구질구질하게 살아가. 그런 철학을 제가 아주 확실하게 받아들였어요. 그 산다는 게 뭐야, 이게? 아무리 우리 어머니도, 먹여 살린다고. 그렇게 곧. 내가 죽어버리면, 우리 어머니 좀 덜 고생했잖아. 그때는, 우리가 학생으로서 돈 벌 길이 없었어. 그때는 알바, 이런 거, 꿈도 못 꾸는데. 자, 그래서,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답은 뭐예요? 답은 무조건적 사랑. 무조건적 사랑은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네,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죽을, 우리가 당해야 될 이 사망을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당해 주시고 우리를 살리실 수 있도록, 죽어도 살 수 있도록 해놨다, 이 말이야.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을 구원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구원 캐사지만은 구원이 뭔 줄도 모르고 구원 캐사. 구원이 뭐냐? 천국 가는 거. 그 사람들은 구원 받아봐야 아무짝 소용없어요. 왜? 천국 가면 누가 있어? 하나님 있잖아. 그런데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 조건적 하나님이야. 그럼 천국 가면 또 고통이 있어. 그게 무슨 구원이야? 그러니까 구원 받았다고 하면서도 구원 받았다는 말이 뭔 줄을 모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이거는 우리 모든 인간의 공통적인 문제로서 가장 중요한 문제야. 그렇죠? 그 이거를 근본적으로 내 마음 속에, 아,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이런 고통이 정상적으로 돼 있구나. 그래야만 우리는 그 고통을 당하면서도 희망을 가지고 살 수가 있는 슈퍼맨, 초인이 될 수 있다, 이거지. 네. 아시겠죠? 야. 참, 니체라는 철학자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네. 니체가 한 말 중에 제일 오해된 말이 있어. 신은 죽었다.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니체가 왜 했는지도 모르고, 신은 죽었어! 뭐 이래서 한다고. 니체가 죽었다는 신은 어떤 신이게? 그 당시, 여러분, 니체가 살아있던 당시에, 그 당시 기독교의 신은 어떤 신들이야? 다 신이야. 철저히 조건적인 신이야. 그러니까 그 조건적 신을 평민들에게 가르쳐 놨으니 누구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예, 종교 지도자들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그 종교 지도자들아, 신이 벌을 줄 겁니다. 당신이 이런 죄를 지었구만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헌물을 더 많이 바치십시오. 그러니까 교회만 부자 돼.
그런 세골이 오랫동안 있었죠. 그렇죠? 그런 신은 죽은 신이다, 이 말이야. 그 얼마나 맞는 말이야, 안 맞는 말이야. 근데, 조건적인 신을 미워하는데, 니체도 뭐를 발견을 못한 거예요. 무조건적 사랑의 신을 발견을 못하고, 그래서, 고뇌하다가 자기도 헷갈리고, 그래서 견디진 못해서 죽어버린 거예요. 자살한 거예요. 참, 그때 뉴스타트가 있었으면 니체도 안 죽었을 텐데. 참, 쭉 이렇게 좀 공부를 해보면 참 안타까워. 자, 그래서. 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간은 본성적으로 무선적이요. 조건적이다. 그러니, 이 세상에 고통과 죽음이 있는 것은 본성적으로, 정상적으로 맞아 있어요, 안 있어요? 있어요, 돼. 그러니까 본성이, 나의 본성이 사망이라는 것을, 죄라는 것을 깨닫지 않고 자꾸 그 원인을 어디서 찾으려고 그래? 다른 데 가서 찾으려고 하니까 있어야지. 없다고. 그래서 연구를 해보면 석가모니 선생님이 참 그 가까이 갔어요. 아, 이 본성. 이 문제구나. 그런데 그 본성을 어떻게 해결하는 길. 그래서 그 본성은 죽음으로만 해결이 돼. 그렇죠? 그걸 모르는 거야. 그걸 모르고, 나는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누구를 만나야 돼? 나 대신 죽어주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만나는 길 이외에는 고통을 해결하는 길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오늘 그래서 이 정도 이제 예습을 해놓고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5절에 보면. 내가 선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악하다고 보느냐. 이게 문제예요. 자,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고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라고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일꾼을 그 품꾼을 얻으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여러분 천국은 그 포도원 주인과 같다.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은 천국, 그러면 자꾸 장소만 생각해. 그 어떤 곳. 근데 여기는 뭐라 그랬어요? 천국은 주인, 포도원 주인이라니까? 그 포도원 주인은 누구를 상징하는 것일까? 예수님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 하느냐. 아침 일찍 나가서, 그날 일거리가 없어서 이렇게 어정어정 장터에서 어정거리는 사람들이 있을까? 그러면 너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해. 그리고 데리고 포도원에 가서 이제 아침 일찍부터 일을 시켜. 그 다음에 이제 포도원 주인이 한 2시간 후에 또 나가 보니까 또 있어. 너희들도 오늘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또 데리고 와서 이제 일을 시켜서. 그다음에 점심 때 또 나가 보니까 또 있어. 그 또 데리고 와서 일하라고 했어. 그래가지고 또 오후 4시쯤 나가니까 또 있어. 그리고 해가 졌어. 그 당시 하루 일당은 한 데나리온이었어. 요즘 일당이 얼마예요? 10만 원? 예? 네? 아마 그래서 한 15만 원이라고 그럽시다. 그래서 이제 일당을 주는데, 맨 나중에 온, 와서 2시간밖에 일 안 한 일꾼들에게 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15만 원을 줘. 그러니까, 먼저 온 일꾼들은, 와, 그럼 우린 더 받겠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점심 때 온 일꾼한테도 이 주인은 얼마를 줘? 15만 원 준다고. 그러니까 기분이 좀 좋아요, 나빠요. 아빠. 그래서 또 오전 10시쯤에 온 일꾼들한테 또 15만 원밖에 안 줘. 근데, 그러니까 아침 일찍 온 사람 일꾼들은, 큰일 났어, 그렇죠? 우리는 하루 종일 일했는데, 그리고 죽는데 보니까 뭐예요? 15만 원이야. 그래도 불평을 합니다. 왜 이렇게 주냐, 이 말이야. 그런데 아침 일찍 제일 먼저 온 일꾼들한테도 주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일당은 뭐요? 한 데나리온 15만 원이다. 그렇게 약속했는데, 아니, 맨 나중에 와서 2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15만 원. 우린 더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근데 왜 우리는 15만 원에 약속했잖아.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약속한 대로 주는 거야. 자, 그러면 그 포도원 주인은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그 예수님은, 예수는 어떤 주인이요? 네. 누구든지 같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시간, 두 시간밖에 일 안 해도 차별하지 않는다. 그런 사랑이 진짜 사랑이다. 맞아요, 맞아요. 맞지. 그러니까, 우리는 두 시간밖에 일 안 해도
이렇게 주시다니. 왜? 왜 그렇게 줘야 돼? 한 가족이 하루를 살려면 15만원 꼭 필요해요, 네. 근데 차별하면, 15만원보다 적게 받아야 될 거 아니야. 하루 종일 일한 사람 15만원 주고, 2시간밖에 일 안 했으면 어떡해. 2만원밖에 안 받아야지. 근데도 15만원 주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선한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일찍 온 일꾼들은 뭐예요? 화를 내고 불평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 내가 선하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악하다고 하느냐. 그러니까 그 뭘 뭐냐면, 이 무조건적 사랑이 선인데, 그 선이 조건적인 우리 인간들에게는 어떻게 보여? 악하게 보인다, 이 말이죠. 예. 왜? 인간은 다 조건적이니까. 조건적이라야 오라, 선해. 그래서 하나님이 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생각은 달라, 안 달라요? 정반대야.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면 이사야서 너희는 내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너희 인간들의 생각과 다르다. 그리고 내가 가는 길은 너희가 가는 길과 다르다. 얼마만큼 다르다? 하늘, 땅 차이로 다르다. 하늘, 땅 차이로 다르죠. 왜 정반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생각과 내 생각 정반대다. 이 정반대 생각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관원이 예수님한테 와서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이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오로지 무조건적 사랑이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 예수님은 안 선한가요? 예, 예수님이 왜 이렇게 얘기하시느냐면 자기는 아버지 하나님에게 비하면 선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자기는 선하지 않은 악한 인간의 몸을 갖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을 내려두시고 오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만큼, 예수님 자신도 나를 선하다 그러지 마.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선할 수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우리 인간 선할 수가 없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지. 그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려 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선하지 않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래서 죽으시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죽으신다는 것은 우리들의 악한 것이 다 어디에 배겨 있어? 어디에 배어 있어요? 유전자에.
그 유전자가 없어지려면 죽어야지. 예수님이 우리의 같은 유전자, 악한 유전자를 입으시고 죽어주시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자, 오늘 구원이 무엇인지, 그렇죠? 그렇구나. 네, 이래서, 구원이 뭐, 구원이란 게 이런 거구나. 이거를 깨달으면, 와, 속이 확 풀려, 안 풀려? 술 먹고 속 풀린 것보다 훨씬 나아요. 속 풀려. 그래서, 정말, 오늘 하루도, 그래서 우리는 어둠인데, 우리는 어둠인데, 하나님은 무엇으로 오셔서? 빛으로 오셔서, 어두운 우리를 밝혀주신다. 자, 여러분, 오늘도 그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마음껏 받으시고, 밝음이 여러분 세포의 어둠이 밝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제가 뭐의 어둠이라고 그랬죠? 세포의 어둠이라고 그랬죠. 그것은 그래서 성경은 그 당시에 아무도 세포라는 게 뭔지 몰랐거든. 2000년 전에. 그러면 세포의 어둠이라면 세포가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으니까 무엇의 어둠? 우리 몸은 몸의 어둠. 몸이 어둡다는 말은 웃기잖아요. 그 말이 성경에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예. 네. 자, 그것만 보고 끝나겠습니다. 마태복음. 눈은 예수님이 하신 말이죠. 눈은 몸의 등불이다. 등불은 어떤 경우에 사용해? 어두울 때 불을 밝혀서 그 어둠을 제거해주고 밝히는. 근데 눈은 몸의 등불이에요. 그 무슨 말이에요? 그럼 눈은 등불인데, 우리 눈은 등불인데, 무엇을 밝혀준다고? 몸을 밝혀주는 등불이래. 몸을 밝혀주는 등불이래.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몸이, 우리 세포가 어둡다는 말이지. 왜? 세포가 악령들에 의하여, 세포 속에 있는 건 뭐예요? 유전자야. 유전자가 다 꺼져 있다는 거지. 뭐를 받지 못하고 있다? 생기를 받지 못하고 있다. 무조건적 사랑을 알지 못하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눈은 몸의 등불이지. 너희들 몸이 어둡다. 너희들 몸 속에 뭐가 없다? 빛이 없다. 생명이 없다. 무조건적 사랑이 없다. 아.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예. 네. 그 다음에, 자, 눈이 좋으면, 눈이 성하단 말, 이게 번역 잘못됐어요. 영성경으로 보면, 눈이 좋으면 이렇게 되어 있어. 보면. 눈이 뭐하면 좋으면
나쁜 눈이 있고 좋은 눈, 이게 뭐를 기준으로 하는 말이에요? 무슨 눈이 나쁘고 무슨 눈이 좋은 눈일까? 2.0은 좋고 0.2는 나쁘고 그렇다는 얘기 아니죠. 네. 눈이 좋다라는 말은 눈은 보는 거예요. 그렇죠. 무엇을 보는 눈이 좋은 눈이요? 선을 보는 눈이 좋은 눈이지. 선을 보는 눈은 뭐를 보는 거예요? 무조건적 사랑을 보는 것이. 예. 네. 그래서 여러분이 뉴스타트에 와서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알게 되고, 이제 그 무조건적 사랑이 보인다. 그럴 때 그 눈은 어떤 눈이 됐어? 좋은 눈이 됐다. 이때까지는 맨날 본다는 게 뭐만 봤다? 악한 것만 봤다. 조건적으로만 봤다. 그래서 전혀는 옷을 입는다는 게 뭐 저런 것만 입고 댕겨. 아니 또 헤어스타일은 또 왜 저 모양이야? 맨날 그렇게만 보는 거야. 맨날 연속극 보면 뭐예요? 시어머니가 며느리 구박하고. 그렇죠. 맨날 그런 거. 그래서 며느리는 뭐요? 죽고 싶고. 그래서 남편, 그 시어머니 아들 남편은 또 엄마한테 엄마를 미워. 엄마는 또 뭐 그러면 상속을 안 준다 해서고. 그런 게 스토리야, 세상에. 온 나쁜 것만 보는 세상이 됐다. 사람들의 눈이 뭐예요? 다 나쁜 눈이야. 그래서 몸이 어두워. 한마디 한마디가 다 맞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 그런 거예요. 그 우리가 이걸 깨닫지 못하고 읽으면 무슨 소리 하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내 눈이 성하면 내 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나쁘면 뭐예요? 온 몸이 어두울 것이라. 여러분, 맞아요, 맞아요. 그때는 예수님이 네 유전자가 꺼질 것이라 이렇게 말 못했어. 왜? 사람들이 유전자라 하면 뭔지 모르니까. 참 예수님도 답답했겠죠. 근데 요즘은 과학이 발달해서 유전자를 알게 됐으니까 이거를 설명하기가 아주 쉬워졌죠. 여러분, 오늘도 좋은 눈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몸이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기도하고 끝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나빴던 눈을 좋은 눈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진선미를 보는 좋은 눈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는 생기를 받고 빛을 받고 우리의 어두웠던 몸이 밝아져서 우리가 놀라운 하늘의 사랑의 치유를 받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